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트럼프가 맷 게이츠, 플로리다 공화당 하원의원을 법무장관에 임명했죠.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메인스트림 미디어나 한국 언론에서는요, 지금 난리치고 있거든요. 자, 엑시어스가요. 트럼프의 미들핑거. 여러분, 미들핑거 이거 뭔지 아시죠? 욕하는 거잖아요. 게이츠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그동안 딥스테이트나 워싱턴의 스왕들한테 거의 이렇게 미들핑거 내보내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다. 트럼프가 그동안 얼마나 사법 시스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짜 미들핑거 내주는 거라는 거예요. 뉴욕포스트가요, 제이크 태퍼가요, 완전히 버벅거렸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버벅거리면서 매트 게이츠가 법무장관이라니 너무 놀랬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 매트 게이츠는요, 1982년생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이고요. 트럼프 충성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거침없는 정치 포석을 두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맷 게이츠. 맷 게이츠는 제가 영상에서 2020년부터 여러 번 다뤄드렸습니다. 트럼프가 사법 무기화, weaponization of the justice department라고 하죠. 사법 무기화 때문에 엄청나게 고초를 많이 겪었죠. 그걸 손보게 할 거다. 맷 게이츠를 통해서. 자, 그래서 파격지명이기 때문에 middle finger를 딥스테이트한테 보여줬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 거죠. 트럼프 2기 행정부 강요 명단 보세요. 법무장관, 국무장관, DNI. 뭐 이 국장들 발표될 때마다 워싱턴에서는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맷 게이츠가 앞으로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 법무부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정말 필요한 미국의 사법 정의를 제대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맷 게이츠는 공화당의 프리덤 코커스 아시죠? 프리덤 코커스라고 이 트럼프 옹호 모임입니다. 여기의 핵심이 게이츠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조직적 부패를 근절하고 법무부가 범죄 소탕과 민주주의 헌법 수호라는 진정한 임무로 돌아가게 만들 적임자다. 트럼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맷 게이츠는 이미 의원직 사퇴했습니다. 맷 게이츠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해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연방 하원의장 축출을 주도했던 사람이 맷 게이츠입니다. 쫓겨난 사람은 누구죠? 케빈 맥카시 하원의원. 자, 같은 공화당인데 케빈 맥카시 쫓아낸 사람이 맷 게이츠입니다. 그때 프리덤 코커스의 대표주자로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하원의장에 대해서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맷 게이츠였습니다. 그래서 케빈 맥카시 쫓아낼 때요. 의원 중에 한 명이라도 발의하면 하원의장 축출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맷 게이츠입니다. 그래서 케빈 맥카시한테는 맷 게이츠가 정말 원수 같을 거예요. 자, 그런데 존 볼튼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Meet the Press Now 여기 나와가지고요. 맷 게이츠를 트럼프가 임명한 것은 정말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격렬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 존 볼튼 Worst Nomination이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인사다. 라고 하면서 맷 게이츠는 캐릭터도 안 돼 있고 전혀 맞지 않는 포지션을 맡게 된 거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존 볼튼이 책을 써가지고 트럼프에게 대해서 엄청 나쁜 얘기 많이 썼었죠? 그런데 그 책 안에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트럼프 백악관에서는 스키조프레니아, 조현병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대북 제재 해제해달라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트럼프 백악관에서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가 존 볼튼의 책 안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 책의 파편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존 볼튼이 트럼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나쁜 얘기들을 많이 써놨었죠. 자, 인준이 쉽지 않을 거다. 맷 게이츠 인준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이런 거딱 올렸습니다. 메릭 갤런드, 지금 현재 법무장관 있죠? 메릭 갤런드를 인준하는데 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 명단을 쫙 올려놓고요. 아니, 메릭 갤런드까지 뽑아준 공화당 의원들이 맷 게이츠 의원을 왜못 뽑는다는 거냐? 라고 하면서 이 공화당 의원들 명단을 쫙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이거 공화당 의원들이거든요. 메릭 갤런드의 예스 던진 의원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맷 게이츠한테는 예스를 못 던진단 말이냐라는 거예요. 자, 맷 게이츠는요, 지금 현재의 법무부를 때릴 화염방사기입니다. 화염방사기. 법무부 손보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거죠.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법 시스템의 당파적 무기화를 종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거의 없다. 트럼프가 뉴욕에서 기소되고 유죄 판결받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하버드 대학교의 헌법학자인 알렌 덜쇼위츠 교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뉴욕에서는 햄, 샌드위치도 트럼프란 이름만 갖고 있으면 기소하고 유죄 판결 때릴 수 있다. 그만큼 편파적인 사법 시스템이 무기화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이 맷 게이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맷 게이츠를 임명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2016년이 아니다. 이제 트럼프 안에서 배신할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배신할 사람은 뽑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미들 핑거가 맷 게이츠다. 워싱턴의 기득권들한테 이 손가락 쫙 보이면서 욕해주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번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장관으로 발탁을 했죠. 제가 이 관련해 가지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파우치 잡겠다, 흰신 다 밝히겠다 이거 영상 만들었다가 유튜브가 이거 영상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면 이런 영상 삭제라든지 이런 거좀 없어지려나요? 무섭기는 무서운가 봅니다.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맷 게이츠를 법무장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정적들을 상대로 대통령 직권을 사용하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결실을 보고 있다는 신호다. 라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렇게 보도합니다. 자, 맷 게이츠는 트럼프가 정계에 진출했을 때부터 열렬히 지지한 친트럼프 정치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자, 트럼프는 수년간 자신을 괴롭힌 법무부를 통제 하에 두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42세 게이츠는 법무부를 마음대로 부리도록 해줄 인물이다. 혹독한 평가를 월스트리트저널이 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 전략가 스티브 배너는 NBC 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요. 트럼프는 소형 화염 방사기, 블로우터치라고 하면서 소형 화염 방사기로 법무부를 때릴 텐데 게이츠가 바로 그 화염 방사기, 블로우터치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가 오프라 1밀리언 달러 주고, 비욘세 10밀리언 달러 주고, M&M 1.3밀리언 주고, 메건 스텔리언 5밀리언. 이런 식으로 1밀리언 달러를 3개월 만에 다 쓰고, 현재 20밀리언 달러 빚이 있다고 한다. 해리스 지지한다는 말 해주는 조건 값으로 연예인에게 수십억의 돈을 주고, 수백억의 돈을 주고, 연예인이 지지한다고 해리스에게 투표하는 멍청한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던 해리스. 이런 여자가 미국의 부통령이었고 대통령감으로 민주당 선거에 나왔다는 것, 치욕이다. 대선 전 트럼프에 대해 대다수 한국 유튜버들이 까불고 함부로 얘기하더니 전문가랍시고 데려다 놓고 이제는 당선되니 또 트럼프 가족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 연예인 다루듯이 낄낄거리고 저급한 표현하고 방송하는데 진짜 못 봐주겠음. 제발 강민 TV 보고 공부 좀 했음 하는 바람. 그래서 정말 이 의미들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거 제가 보고 너무 참 안타깝더라고요. 국방부 장관 내정자 피트 헥세스. 군 내부의 물갈이를 예고하고 워싱턴 정가는 패닉 상태.
진보 성향 장성 아웃, 군내 동성애 트랜스젠더 불가, 여성 전투원 할당제 폐지 등 많은 개혁을 할 것이랍니다. 털시 개벗 국가정보 국장 내정자는 국가 전반에 촉수처럼 뻗어있는 딥스테이트 다 뿌리 뽑을 겁니다. 미국 정부 산하 500여 개의 디파트먼트, 그 산하에 여러 조직이 있죠. 500여 개의 조직, 일론 머스크가 90여 개만 남기고 모두 없애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You are fired.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80%의 연방 정부 인력 다 없애도 정부는 잘 돌아간다. 내가 트위터에서 해봤다. 라고 얘기했죠. 미국의 예산 절감 엄청나게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